안녕하세요, 건담입니다. 세팅 직후에 레더이든 LPS든 혹은 아크로든 대부분의 선호를 키우면 초반에 엄청 잘 되는데요. 이걸 대부분 새 물발이라고 칭합니다. 해수염이 대부분 완벽에 가까운 파라미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선호는 성장전뿐만 아니라 발색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한창 재미도 생기고 욕심 또한 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5,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서서히 팁이 안 나오거나 발색이 떨어지면서 죽게 됩니다. 레더는 대머리가 되거나 코팅을 치거나 혹 LPS는 수축해서 뼈까지 계속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산호는 리필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년마다 리필을 하게 되었는데 장비가 발전하고 첨가제 역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건 역시 점점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은 6개월이라는 마의 기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세팅했을 때를 되돌아보면 완벽에 가까운 파라미터와 별도 첨가물이 없고 단순 박테리아 위주로 구성된 어항이기 때문에 산호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6개월 동안 각종 첨가제를 투여하고 광량을 바꾼다거나 수류의 세기를 바꾼다거나 잘 자라고 있는 산호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혹은 옆자리에 산호를 추가한다거나 하면서 점점 변화를 주게 되죠. 단순히 이러한 행위 때문에 죽음의 어항으로 바뀐다는 건 아닌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점검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주제는 얘기할 게 워낙 많으니까 여러 편으로 나눠야 할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첨가제 투여와 물성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첨가제를 투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현재 물성치가 내가 알고 있는 권장 물성치랑 달라서 도징하는 것과 잘 되고 있지만 더잘 되라고 도징하는 경우인데요. 현재 물성치가 권장 물성치랑 다르다는 것에 대해 이유를 먼저 알고 도징하는 게 좋겠죠. 우선 알칼리니티가 낮거나 질산염이 높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합니다. 적어도 도징을 하기 전에 최소 일주일간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한 물성치를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질산염이 매일 동일하고 산호가 괜찮다면 굳이 낮출 필요가 있는가를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측정하는 물성치는 현재 이끼랑 산호, 그리고 박테리아가 먹고 남은 값을 측정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질산염이 25ppm 이상 된다고 가정하고 어항의 상태를 우선 봐야겠죠. 물론 인산염도 봐야 되겠지만 우선 질산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끼가 있지만 산호가 괜찮다면 놔두는 게 좋습니다. 당장 질산염이 높다고 해서 산호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심하면 이끼가 좀더 번성하거나 산호의 색상이 점점 진해지겠죠. 진해지다 못해 똥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놔두게 되면 자연스레 질산염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이끼, 박테리아, 산호가 조금씩 소비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보통 물성치를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A라는 물성치가 100%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이끼가 70%, 박테리아가 20%, 산호가 10%를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팩트만 보자면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아미노산 같은 첨가제를 많이 넣게 되면 이끼가 창궐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끼가 생존력이 가장 강하다 보니까 먼저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박테리아가 먹고 나머지를 산호가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보자면 뭐 강한 녀석, 중간 녀석, 약한 녀석으로 구분하는 거고 식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강한 녀석은 늘 먹던 대로 먹고 나머지를 그 다음인 중간 녀석이 먹겠죠. 그래도 남으면 약한 녀석이 먹고요. 측정된 질산염이 25ppm이라는 것은 본래 50ppm일 수도 있고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세 녀석이 모두 먹고 남은 값인데요. 이끼가 먼저 먹은 후 남은 게 있다면 박테리아가 먹을 테고 그 다음은 산호인데 만약 이끼가 다 먹어버렸거나 남은 값이 얼마 안돼 박테리아랑 산호가 먹을 게 없다면 당연히 산호는 말라가겠죠. 그리고 박테리아는 먹을 수 있는 개체수를 조절하거나 휴면 상태로 바뀌고요. 이런 상태에서 산호를 살리겠다고 다시 산호 먹이를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강한 녀석인 이끼가 우선 식사 후에 박테리아가 먹겠죠. 그런데 박테리아는 휴면 상태이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빠르게 소화를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남은 것을 산호가 먹을 텐데 산호가 먹고 남은 값은 그대로 부패를 하겠죠. 왜냐하면 박테리아가 예전처럼 일을 못하기 때문인데
이러면서 서서히 어항에는 남은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찌꺼기는 산호에게 해가 되고 서서히 죽게 되겠죠. 보통 이게 세팅 직후 6개월 전까지는 별로 티가 나질 않아요. 이유는 60큐브 정도 되는 어항이라면 대략 한 200리터인데 여기서 산호밥 한두 방울 넣었다고 해서 뭐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거기에 10%씩 매주 환수를 해서 희석을 또 시키죠. 그런데 환수는 10%일 뿐이고 나머지 90%는 계속 어항 내에 잔존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비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그 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이걸 시시각각 볼 수 없기 때문에 산호가 건강해질 때까지 첨가제를 계속 투여를 합니다. 혹은 산호가 잘 되니까 계속 유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투여를 하죠. 그러다가 임계점을 돌파하면 빠른 속도로 어항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물에서 비린내가 나거나 백탁이 오거나 뭐 대머리가 되거나 TN이 오기 시작하죠. 그럼 어항에 당장 문제가 생겼으니까 직전에 했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뭐 환수가 문제인가? 아니면 뭐 수류모터를 청소해서 그런가? 뭐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다시 물성치를 체크했는데 물성치가 자기가 알고 있는 권장 물성치랑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더더욱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죽음의 어항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 리셋을 하거나 접게 되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질산염이 25ppm이 문제가 아니라 추세를 봐야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만약 매일 측정을 했는데 질산염이 조금이나마 꾸준히 떨어지고 산호밥이나 사료 혹은 뭐 물고기 투입으로 다시 질산염이 오르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질산염이 높으니까 낮추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어떤 원인으로 증가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 물고기 투입으로 질산염이 높아진 거라면 그때부터 질산염을 조금씩 낮추는 게 좋겠죠. 근데 단순히 사료로 인해 증가된 거다 라고 하면은 사료 횟수나 양을 조절하는 게 맞고요.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이끼랑 산호의 상태이고요. 조금 멀리 돌아왔는데 만약 질산염이 높고 이끼가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끼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항에 먹을거리가 많다는 의미고 더불어 산호 역시 잘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산호는 말라가고 이끼가 많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이끼가 다 먹어버린 상태고요. 이럴 땐 이끼만 제거해줘도 박테리아랑 산호에게 먹을 차례가 돌아오니까 산호는 예전처럼 다시 살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끼를 끊임없이 제거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은 이끼는 꽤 움츠러들고요. 그래서 어떤 리퍼는 이끼를 매일 제거할 수 없다 보니까 알기 필터를 통해서 이끼는 거기서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끼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끼가 소비했던 다량의 질산염은 남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보다 질산염은 더 높게 측정될 수 있고요. 질산염이 높다고 해서 카본 소스를 넣을 게 아니라 이때도 역시 추세를 봐야겠죠. 당장 뭐 질산염이 50ppm이라고 해서 뭐 레더나 LPS가 죽진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질산염이 떨어진다면 그냥 놔두는 게 좋겠죠. 만약 질산염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면 잦은 환수를 통해서 질산염을 우선 낮추고 산후의 상태를 보는 게 좋습니다. 대략 15ppm 이상의 질산염은 환수로 충분히 낮출 수 있고요. 산호의 상태가 건강하다면 그때부터 환수 주기를 서서히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다른 첨가제 얘긴데 뭐 제오빗이나 아쿠아포레스트로 도전하는 프로바이오틱 용법인데요. 보통 세팅 직후에는 한동안은 재미에 푹 빠져서 스케줄대로 열심히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3개월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바쁘거나 흥미가 다소 떨어져서 도징을 건너뛰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 건너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치명적인 이슈는 없는데 역시 이것도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 무시할 수 없겠죠. 특히 프로바이오틱은 제올라이트 기반으로 하고 아쿠아포레스트는 여기에 포스방까지 함께 돌리기 때문에 질 인산염을 철저히 낮은 수치로 유지하기 때문에 산호가 빠르게 말라갈 수 있습니다. 시기 적절하게 도징을 통해서 산호를 케어해야 되는데 도징을 건너뛰면 말라가게 되겠죠. 이런 경우 산호뿐만 아니라 이끼도 말라가는 경우가 많고 결국 황폐화되기 십상이고 만약 이런 시스템을 시작했다면 항상 꾸준함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번 편은 어찌 보면 질산염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인산염도 동일합니다. 인산염은 예전 영상에도 다뤘고 질산염과 별반 차이는 없으니까 예전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물성치 말고 어항 관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